네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말 이기고 싶다면 나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끔씩 피로가 몰려오고 지쳐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들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핑계거리를 찾기 바쁘다. 피로감으로 인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조차 미루고 있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내 자신의 실망스러운 하루가 지나간다. 평소에 내가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 강하던 정신력조차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없이 무너져버리게 된다. 분명 강인한 정신력 하나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은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신력만으로는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꺼질 줄 모르고 강하게 불타오르던 그 강한 정신력이 나의 약해 빠진 체력으로 인해 결과도 보지 못한 채 힘없이 꺼져버리게 된다.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설레임에 첫 발을 내딛을 때만 해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내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며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 금방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목표라는 녀석은 잡힐 듯 말 듯 하며 나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준다. 목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시련과 고난들은 더욱더 나를 몰아붙이고 힘겹게 만들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세상에는 절대 쉬운 일이 없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그 성공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긴 시간을 끈기 있게 버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든든한 체력을 꼭 길러야 한다. 그래야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popsicles and government cheese. Believe me, I've had a lot better, right? Ever since I bowed to the king, I've had people come at my throat. But my battle was not against people, I've got to keep that in my mind. It's a quote written to the people he loved so much, I know that it wrote it for me. He created you, but when you live in the dark, you won't know because you cannot see. Satan and the evil's gonna try to rule your mind, still kill, destroy. Your enemies come and stay ready and take it to God. It's time to deploy. I'm off. My enemies coming, you vindicate me. I'm bowing down to you, Lord, you vindicate me. You want my complete trust, you vindicate me. I can't do it on my own, Lord, I need you. You vindicate me, Lord, you vindicate me. You vindicate me, Lord, you vindicate me. Now it's time to rise up and soar. You vindicate me.